지금으로부터 9년 전,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와 2년 정도 동거를 할 때 일입니다. 민호라는 친구가 여자친구가 생겼다며 연락을 해왔는데 제 여자친구와 동갑이더군요. 우리 두 커플은 자주 어울렸고 얼마 후 친구 커플도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민호네 커플의 집들이 날이 되었고 저와 여친은 술과 안주를 사서 친구네 집으로 갔습니다. 우린 밤늦도록 수다를 떨다가 우연히 무서운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친구의 여자친구였던 지연이가 뜻밖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자신은 어릴 때부터 영적인 현상을 수없이 많이 겪었고 주변에 항상 귀신이 보이며 자기 안에도 뭔가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지연이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걸 숨기고 있다가 나름 편해진 우리에게 속사정을 털어놓은 거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네 사람은 분위기를 잡고 앉아서 본격적으로 무서운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살면서 이런저런 괴담들을 많이 접해봤지만 그때 지연이가 해준 이야기는 그 어떤 이야기보다 더 소름이 끼쳤습니다. 나중엔 너무 무서워서 이야기를 중단하고 분위기를 바꿀 정도였는데요. 제 여친이 갑자기 집에 가자며 제 손을 잡고 급히 일어나는 겁니다. 전 얼떨결에 그녀를 따라 택시를 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말이 없던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나 아까 뭐 본 것 같아. 뭐? 아까 지연이가 무슨 이야기 할 때 지연이랑 내 사이에 방바닥 쪽에 손거울 있었거든. 이야기 듣다가 우연히 손거울 봤는데 거울 안에 다른 사람이 있는 거야. 에? 그게 뭔 말인데? 각도가 분명히 지연이를 비춰야 하는 거였는데 지연이 단발머리잖아. 근데 머리카락이 바닥까지 길게 내려와 있는 어떤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야. 뭐? 진짜가? 어. 순간 진짜 깜짝 놀래서 거울 치웠는데 너무 무서워서 아무 생각도 안 들더라. 에이, 네 무서운 이야기에 너무 몰입해서 그런 거 아이가? 아, 몰라. 차라리 그런 거였으면 좋겠다. 거울 소름 돋아. 그런 여친의 심각한 말을 저는 별 감흥 없이 흘려들었고 그녀 역시 자신의 헛것을 본 거라 생각을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친은 종종 눈앞에 하얀 아지랑이 같은 것들이 둥둥 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데 그녀가 욕실에서 나오면서 저에게 다짜고짜 화를 내는 겁니다. 오빠, 내가 그만하라고 했지? 어? 뭔 소린데? 그녀의 말은 이랬습니다. 평소에 제가 그녀를 갑자기 놀래키는 장난을 자주 쳤었는데요. 그날도 제가 몰래 욕실에 들어가서 그녀를 빤히 쳐다보다가 도망을 쳤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소파에서 계속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가끔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면 친구들이 여친의 얼굴에 자꾸만 다른 사람의 얼굴이 스친단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렵 그녀는 눈앞에 아른거리던 하얀 아지랑이가 점점 검은색으로 변하더니 어떤 구체적인 형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그날 집에 혼자 있었던 저는 새벽까지 TV를 보다가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순간 이상한 느낌에 잠이 깼는데 깨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겁니다. 저는 지금 눈을 뜨면 앞에 뭔가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고 처음 느껴보는 공포에 몸을 떨다가 용기를 내서 눈을 떴습니다. 다행히 눈에 보이는 건 없었지만 집안의 공기 자체가 아주 차갑고 음산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저는 불교 신자이신 그녀의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마침 며칠 뒤가 추석이라
전 여친과 함께 그녀의 어머니가 계신 청주로 내려갔고 어머니가 다니시는 절의 큰 스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상황을 미리 전해들은 스님은 여친의 얼굴을 한번 보시더니 심각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오라고 해서 그냥 나올 게 아니야. 그나마 지금이라도 와서 다행이지. 너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가씨 눈에 보이는 그것이 귀신 형상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으면 그때는 아예 손을 쓸 수가 없었을 거라고. 큰 화를 당하기 전에 와서 그나마 다행이야. 저 스님,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한 놈만 따라온 게 아니라고. 그 집에도 아직 남아있을 거야.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어쩌겠나. 원래 있던 그 집에 다시 놔두고 와야지. 그렇게 우리는 큰 스님의 조언에 따라 나를 잡았고 우리만의 퇴마의식을 시작했습니다. 친구 커플에겐 다른 말은 하지 않았고 평소처럼 집으로 놀러 가겠다고 약속을 잡았죠. 날이 저물고 약속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린 집을 나서며 집 안에 대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빨리 따라 나온나? 여기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어서 나온나! 남들이 보면 미친 사람이라 할 정도로 소리를 지르자 기분 탓인지 뭔지 정말로 뭔가가 우리에게 붙어서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복잡한 마음을 안고 친구네 집으로 갔고 애써 태어난 척 밥을 먹고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에 전 용기를 내어 사정 설명을 했고 친구 커플의 허락을 받은 후 스님이 알려주신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친구네 집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조용히 일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친은 현관문에 대고 따라오지 말라며 소리를 질렀고 우린 미리 준비해간 소금과 밭을 서로의 몸에 뿌렸습니다. 곧장 집으로 돌아간 후 현관 앞에서 다시 한번 소금과 밭을 뿌린 후에야 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요. 신기하게도 그 후로는 전과 같은 이상한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여친이 손골에 비친 귀신을 보았을 때 내색하지 않고 무시했더라면 그것이 따라붙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문득 산무인님의 방송에서 들었던 말이 떠오르더군요. 만약에 귀신을 보게 되면 그것을 모른 척하고 무시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 했던 그 말 말입니다. 모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쉽진 않겠지만 말이죠.